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? 나는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다. 어제의 불행을 생각하느라 오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.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가?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 있는가? 어제의 잘못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? 어제의 상처를 지금 어루만질 수 있을까? 어제보다 젊어질 수 있을까? 이미 내뱉은 못된 말들, 이미 휘두른 주먹, 이미 찾아온 아픔을 되돌릴 수 있을까? 모두 불가능하다. 과거는 영원히 과거일 뿐이다. 나는 지나간 과거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어제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한다. 내일 할 일을 미리 걱정해서도 안 된다. 내일 일을 생각하는 사이에 오늘이 허무하게 사라지기 때문이다.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. 그런데 왜 알 수 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는가? 오늘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기를 바라는 사이에 오늘의 태양은 산 아래로 넘어가고 마는데 말이다. 오늘의 길 위에 서서 내일 일을 할 수 있는가? 내일 갖게 될 돈을 오늘 내 지갑에 넣을 수 있는가? 내일에서야 익을 과일을 오늘 따 먹을 수 있는가?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오늘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하는가?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왜 앞당겨 걱정하는가? 어제도 내일도 내겐 중요하지 않다. 나는 오늘만을 생각하고 싶다.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니까 나에게는 겨우 하루밖에 안 남았다.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. 그러나 나는 마치 사형을 면제받은 죄수처럼 기쁨이 눈물을 흘리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. 나는 지금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 운 좋게 눈을 떠 아침을 맞는다는 사실에 감사한다.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.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행운아이다. 어찌된 일인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았다. 그들보다 부족한 내가 예상외로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되었다. 아마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.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. 공을 세우고 덕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생명은 누구에게나 딱 한 번만 주어진다. 인생은 그저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.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헛되이 보낸 채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산산조각내 버리는 짓이 될 것이다. 오늘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. 은행에 저금해 두었다가 내일 다시 찾아 쓸 수는 없다. 시간은 바람과 같다.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. 그러므로 매 순간 1분 1초를 소중히 아껴야 한다. 죽음에 이르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천만금의 재산도 소용없다. 시간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으며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던 지난 날을 후회한다. 내일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던 습관을 반성한다. 이제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.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.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. 게으름은 미래의 시간을 훔치는 절도죄라는 것을.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. 나의 사랑과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제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.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다 끝내야 한다. 오늘은 어린 내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다. 내일이면 아이와 이별을 해야 할 테니까. 오늘은 아내를 더욱 껴안아 줄 것이다. 내일이면 아내를 볼 수 없을 테니까.
오늘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를 꼭 도와줄 것이다. 내일이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테니까 오늘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것이다. 내일이면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,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은 정말 대단한 기념일이어야 한다. 나는 오늘을 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 것이다.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것이다.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다. 나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뛸 것이다.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. 오늘의 1분은 어제의 1시간보다 값지다. 바로 이 순간이 내 생의 최후이자 최고의 날이다.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,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조물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할 것이다.